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라 그럽니다.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 어린 양을 양이 죽는 그때가 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도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모세 율법에 유월절 있지? 그 얘기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으면서 너희 대신에 내가 죽어주고 너희는 구원받는 날이다 하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그 죽고 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사랑은 중단되는 또는 포기하는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무한한 사랑, 그렇죠? 무한한 사랑, 끝까지 하시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 은혜,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생명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전자들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유월절이 이제 내린데, 그때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지금 가롯 유다는 그동안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 참 통탄할 일입니다. 3년 반을 예수님 곁에서 제자로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행하신 정말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그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 태어날 때부터 장림된 자, 이런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그런 걸 그 옆에서 쭉 보고 와서도 결국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뭐는 아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 가롯 유다 같은 사람 있었죠.
생각 안 납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 안 나요? 예? 누구? 제가 남한 장군, 그 어린 소녀 얘기할 때, 그 남한 장군이 가지고 온 그런 선물을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안 받습니다. 그런 걸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로 있었던 그 게하시가 이건 아니다 하고 가서 달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과 꼭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자라는 생각. 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감동적인 그 많은 문둥병자, 중풍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러면서도 그의 감동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면 이거 앞으로 곤란하다. 그렇죠? 무조건 또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시면 어떤 악한 놈이 나와서 뭐예요? 이거 뒤집어 볼 수도 뒤집어 엎어도 예수님은 뭐예요? 여전히 오른밤을 때리면 뭐예요? 왼밤도 내.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조건적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 이게 우리 마음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예수.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식으로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라는 말은 메시아 또 메시아 이 말입니다. 그 뜻은 같은 뜻이에요. 예수나 그리스도나 뜻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 구원자라는 뜻인데 진짜 구원의 뜻이 문제예요. 구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배운 구원은, 깨달은 구원은 그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에서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되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하늘로 가셔서 보내주신 소위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고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의 이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여러분이 지금 금방 배운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라고 옮기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뭐예요? 노예 생활하고 또 망하고 또 어떻게 나라를 세웠냐면 또 망해버리고 그리고 또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젠가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는데 언젠가는 자기들을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예요? 해방시켜서 자기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다는 그런 상당히 무선적 구원이에요. 세속적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속적 구원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오는데 언젠가 와서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가롯 유다의 마음. 가롯 유다는 이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유식한 사람이에요. 가롯 유다는 서기관. 서기관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서기관 그러면 공무원들의 뭐예요? 직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완전히 다릅니다. 서기 그럼 뭐예요? 한자로 그게 뭐예요? 서는 뭡니까? 책이죠, 그렇죠? 기는 뭐예요? 뭐 기록한다. 그래서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이야. 그러니까 신학 박사들이야, 서기관들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신학 요즘 말대로 하면 신학 박사, 신학 대학 교수, 학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그 당시에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인데, 그런데 이 가롯 유다는 참으로 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롯 유다가 딱 볼 때 예수를 딱 보니까 아하, 이 사람 안에는 큰 뭐예요? 위대한 힘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외모상으로 볼 때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뭐 그렇게 그럴듯한 흠모할 만한 외모도 없고 볼만하지도 않지만 가롯 유다는 예수 안에 힘이고 예수가 진짜 우리 유대인들을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예수를 사기꾼, 거짓말, 그렇죠.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는데 이 가룟 유다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몰라도 하여튼 이 위대한 인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저 뭐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다 미워하는 예수를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무엇들과 함께 그 무식한 어부들과 함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가룟 유다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참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말렸겠죠. 야 인마 네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니까 목수인데 너는 서기관 아냐? 네가 어떻게 목수한테 목수의 제자가 되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느 때인가 되면 이 예수가 그 위대한 힘을 발휘해서 로마를 어떻게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 유대를 다 참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그래가지고 모든 걸 버렸어. 모든 걸 버렸어. 그리고 예수만 따라 댕기는.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쭉 보니까 확실히 위대한 힘이 있어 없어?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몰아치고 그런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쫙 잠잠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나요? 예수님니까 뭐 그러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우면 반드시 그럴 수 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예수님이 가진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파도 이런 거는 물리적 에너지야.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물리적 에너지로 지배되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그래서 그 뇌파를 변하고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유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 위로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그래야 확실한 믿음이 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랬던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라고 했을까? 네, 팔라고 했을까? 그런데 아무리 3년 반을 따라다녀도 예수가 로마 군대를 몰아낼 생각을 뭐예요? 안 해. 백부장 로마 군대하고도 친하고 이래. 야 이거 이런 질질 끊으면 어떡해.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다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팔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예수를 넘겨 주면 예수가 코나에 몰릴 거 아니요? 그러면 예수가 본색을 드러내서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머리 좋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게 보통 사람 아니야. 그런데,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그 영적 차원은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났다. 자, 이제, 그래서 꼭 그 유월절, 이제 그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그래서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씻기고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기를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물로.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당시에는 아스팔트도 없고 길에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동네는 비도 잘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는 뭐 나이키니 뭐 이런 좋은 신발도 없고 그러니까 외출했다가 집으로 오면 발에 먼지 흙먼지가 맞죠. 집신이니까 아시겠죠. 집신 그것도 신이 아니고 산달입니다. 산달. 그러니까 반드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려면은 발을 씻어야 돼요. 그 이제 발 씻는 거는 다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누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성경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네?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시는 분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왔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 이게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쇼킹한 장면입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세상이 우리 뭐예요? 발을 씻겨준다.
자, 그래서 한 세 명 정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 너희들 발레나라. 내가 씻어줄게. 그럴 때, 이거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렇죠. 그 제자들이 황당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자기들 생각은. 그렇죠. 누가 누구 발을 씻어줘야 될 텐데? 자기들이 예수의 발을 씻어줄 텐데, 예수님이 자기들 발을 씻어주겠다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이 뭐예요? 발레나라 씻어줄게 하니까 또 안 내놓을 수도 없고, 이게 진태, 뭐예요? 양냐, 이건 아닌데. 자,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만큼 예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당신은 우리의 뭐예요?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뭐예요? 인간을 섬기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뭐예요? 잘 섬겨야지. 그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세 명쯤, 세 명, 네 명쯤 씻고, 응급결에 뭐요? 발을 내밀는데 예수님이 씻어주는데 불편하기 거지? 없어. 이래도 되는 건가? 나중에 또 혼나는 거 아닌가? 그 온 제자, 12명의 제자 다, 불편하죠. 그래서 발 내놔라. 내가 씻어줄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씻었어. 다섯 번째,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아시겠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는 발을 안 내놔. 발을 안 내놔. 이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 될 만해. 왜 수제자가 될 만해? 내놓으라면 내놔야지. 베드로는 안 내놓습니다. 왜요?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있으니 가로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자, 여기 잘 보세요. 주여, 주께서, 자, 보세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요? 이건 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누구 발을 씻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 수제자 될 만해요? 베드로는 방금 응급주춤, 응급결에 씻은 네 명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높은 사람이 하라 그랬다고 무조건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베드로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뭐예요? 이건 아니요.
그러면 지금까지 네 명 발 씻은 그 응급결에 씻은 그 네 명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그렇지. 자기 주장이 있고, 이거를, 이유를 자기 이것이 맞다면, 이것을 알기까지는 나는 뭐요? 안다, 이거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배웠던 거 좀 다르죠? 여러분이 때까지 배우신 건 뭐예요? 몰라도 하락하면 해. 이런 거를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권위주의라고 그럽니다. 권위에 복종하라.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신뢰하라, 믿으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방금 응급결에 발을 씻은 네 명이 가진 믿음과 베드로가 예수에 대하여 가진 믿음 같을까 다를까? 달라. 어떻게 달라요? 무조건 복종하는 데는 믿음이 없어요. 왜? 발 내라 그러니까 뭐 이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는 소위 복종, 권위에 복종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항의를 해. 이 네 명은 항의를 못 해. 왜 베드로는 항의할 수 있어요? 항의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무슨 믿음이에요? 자, 이 네 명은 항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소녀가 벌떡 일어나네. 자기 비슷하거든. 아시겠죠? 예. 믿음,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내가 혹시 틀릴진 모르지만은 내 생각에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고 항의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내가 혹시 내 의견이 틀렸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이 맞다면 내가 항의한다고 해서 나를 혼내주거나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항의할 수 있는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선택의 뭐요? 자유를 주신 분이다 이 말이야. 박수. 이런 장면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요? 하나님한테 항의하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뽑아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 나옵니다. 예? 예? 모세. 예.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이제 제일 항의를 확실하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나 우리는 소돔 고모라로 간다 그랬더니 뭐요? 왜 이랬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게 다 뭐예요? 그 아브라함은 참 멋진 사나이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야단을 다 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고.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가 우리 주방장님 지금 아들이 지금 5살인가 그래요. 이 녀석이 맹랑해요. 아빠가 자기를 아주 사랑한다는 거 뭐예요? 알아요. 여기 우리 수정 씨 딸도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고 어린 딸이 박사님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비선대 가다가 그때 물놀이를 좀 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뭐야 뭐야 박사님 뭐야.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박사님이 물을 뿌려. 다르다고요. 그 영이 달라. 그 이 동양 사회에서는 이 권위주의 사회야, 그렇죠? 권위주의를 숭상한 사회에서는 뭐야 뭐야 하고 나오면 뭐라 그래요? 너는 못됐다 그래요. 알겠죠? 자 우리 주방장 아들도 아 그 덩치 큰 아빠 덩치가 있잖아요. 수틀림 뭐예요? 아빠 야단쳐. 그것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되자. 그런데 이 말도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야, 너희가 주눅들어서 가만 있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뭐요? 해라. 나하고 너희하고 뭐요? 한번 토론해보자. 예. 네.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발 내놓으라 그러는데 전 못 내놓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제 왜 자기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지를 이해시키면 베드로는 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이가 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분부하실 말씀이 또 있으신지요? 이렇게 지내지 말자. 예수님 그런 관계가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 이 사회에서는 자식이 왜 이렇게 내 앞에서 뭐요? 고개를 쳐들고 댕겨? 우린 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러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게 뭐 그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
시몬 베드로에게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지키십니까?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뭐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하는 이것을 지금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아진다. 나중에는 언제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 발레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하. 그러고 저러고 가네. 이 네 명, 이 머저리들 발은 예수님이 씻을는지 몰라도, 누구 발은? 내 발은 절대로. 자기가 절대로 옳다는 거예요. 자,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것이 하나의 그 놀라운 이 성경의 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 네. 사실 발에 묻은 더러운 먼지, 흙먼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를 뜻합니다. 그건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 꽉 찬 이 조건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건적으로 생각하지 뭐요 않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누라가 미울 때도 있고 그렇죠. 신랑이 미울 때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이 미울 때도 있고 그렇죠. 부모가 미울 때도 있고 그런 죄가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를 어떻게 성령의 물은 성령을 상징하니까 성령의 물로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발을 씻는다는 건,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내 죄를 씻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 죄,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왜 예수밖에 없어? 예수만이 내 죄를 어떻게 자기가 책임지시니까 누가 내 죄를 책임져 주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받았다. 사형언도를 받았다. 누가 내 대신 죽었죠? 내 대신 죽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참 중요한 말씀 내가 너를 씻긴다. 만약 네가 거부한다면 너는 나하고 뭐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가 이거를 내가 발 씻겨주겠다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네가 내 발을 씻기겠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
권위주의 하나님을 만들어. 야, 다 내 발 씻겨. 그 잘 씻기는 놈, 제일 자주 씻어주는 놈, 너는 공로가 커. 내가 상주지. 이런 조건적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가실 텐데,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섬긴다. 그 차이점을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렇구나. 아를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렇지. 이 말 탁 듣고 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옛날에 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뭐요? 우리 죄인들의 대속하기 위하여. 그 생각이 탁 돌으면서. 와, 맞아. 내가 그걸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여,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뭐요? 손도 씻어주시고, 뭐도 씻어달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베드로, 맞아, 그렇지, 대박! 그럼 다 씻겨달래. 그러니까 철저히 나를 섬기, 예수 하나님의 섬기심을 내가 받겠다는 거죠.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디서 세상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멋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 너무 자꾸 이런 식으로, 이런 문화니까 참,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뭐예요?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거를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손과 머리란 말이 이것도 재밌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풀면. 손은 뭐예요? 내가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머리는 뭐예요? 내가 하는 생각. 그러니까, 나는 발만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도 뭐예요? 행동도 다 씻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예? 온몸은 깨끗하니라. 자,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생활 속에 매일 이 땅, 흙, 이 죄, 사망과 접촉하고 있으니 그 매일매일 지울 수밖에 없었던 죄만 해결하면 돼. 너희는 이미 나를 뭐요? 알잖아.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뭐요? 내가 책임졌으니 너희는 너희 온몸은 이미 목욕한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 매일매일 할 수 없이 짓는 그 죄, 발바닥에 묻는 그 흙만 내가 매일매일 씻어주면 되는 거야. 크, 너희는 이미 구원 뭐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야. 12명 다는 아니야. 왜?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그런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믿지를 않아. 그죠? 로마의 압제, 정치적인 해방. 그렇죠. 그러니 가롯 너희 중에 한 사람, 그 가롯 유다는 내가 아무리 그거를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를 뭐예요? 알아.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는 모두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아무리 목욕하자 그래도 뭐예요? 목욕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그런 참 아무 거리낌 없이 아 발바닥에 또 흙이 묻었구나 그럴 때마다 뭐예요? 예수님 발 씻어 주세요. 탁 그거를 이제 여러분 그거 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여기 한 사람 있어. 아, 또 이렇게 귀찮게 해드려서. 예수님은 그거 하시는 분이요. 그거 안 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존재할 의미가 없는 분이니까. 예수님 여기요 여기 이 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와 고맙다. 나를 믿어주고 내가 할 일을 주니까 고맙다. 절대로 그런 일을 여러분 뭐 박사님 피곤하실 텐데 뭐 쉬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죄를 씻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그거 하나님은 그걸 안 씻으면 내가 죽어 안 죽어? 죽으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탄 없이 막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것들 자꾸 이쪽에서 인간 쪽에서 하나님 너무 귀찮게 해드려서 그러면 그 하나님 뭘로 만드는 거요? 하나님은 내 제사해 주는 거 나를 죽음으로부터 뭐요? 살려주는 것을 귀찮게 여기신다? 그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뭐예요? 격하시키고. 누구를 올리는 얘기요? 자기를 올리는 건 저는 이렇게 착해요. 주님이 주님을 귀찮게 안 해드린 만큼 착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위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착하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영적 문화가 완전히 180도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떻게 하는 게 최고예요? 최고의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살짝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어리광도 좋고. 어리광을 조금 지나서 땡깡도 부릴 수 있는 그 신뢰, 그 신뢰지, 그렇죠? 그거를 자유라 그런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 이제 아시기 땡깡을 부리네. 그러면서 더 기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자유롭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주여 그래가지고 땡깡 부릴 수 있겠나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죠? 네.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발 씻어 드릴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 이제는 어리광이라도 땡깡이라도 부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하루 내내 상상을 하면서 참 베드로가 내 발을 못 시킵니다. 절대로 못 시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제 머리와 손도 다 씻어주세요.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관계, 정말 가까운 관계, 정말 허물이 없는 관계. 예. 주님, 이러한 관계를 주님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깊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 모두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